이거 나중에 이 정리하실 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은 매년 인용이 되고, 예,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쩌다 한 번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7, 8년에 한 번씩 운영이 되는 애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예, 자주 나오는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은 무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일단 단원에서 가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걔들은 일단 중요하니까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게 돼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됐을 때, 그죠? 그 단원에서 뭐가 잘 인용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학계로는 관련 법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는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점수 틀리고 난 다음에 학계로는 뭐 시험 범위가 뭐 어디냐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근데 그 법령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의가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 법령의 기초에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험 본 것도 아마 몇 개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년 한 5월 달이나 돼야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학 교수들을 감정인원을 해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양쪽의 주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를 받아서 어느 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한쪽 손을 들어준다고요. 그게 작업이 좀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가 한 문제만 들어갔겠냐고요. 여러 개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더 지연하는 결과가 되죠. 근데 거기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한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은 안타까우시겠지만은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 단계가 행정소송이에요. 근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3심제예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점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 한 문제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그죠? 속 터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게. 뭐 남거나 저런 거 하는 거 없이. 그죠? 그렇다고 해서 60점을 딱 맞고 가는 건 그건 신의 점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두 개는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죠? 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마케팅이라고 있는데요. 마케팅은 기업에서요. 제품을 기획 생산해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1년의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원래 경제학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 다루기에는 마케팅의 어떤 일련의 법칙이 경제 법칙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라는 그 전자에서 가정용 청소기 있죠. 요즘 뭐 가정용 청소기 뭐 성능 좋은 거 나왔다고 뭐 홍보 많이 하던데 이거를 A라는 도시하고 B라는 도시에 각각 공급을 해요. 근데 A라는 도시하고 B라는 도시는 교류가 없어요. 예, 전혀 교류가 없을 때 A 도시는 가정용 청소기를 10만 원에 팔고요. 여기는 5만 5천 원에 판 거예요. 이렇게. 같은 제품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그죠? 그러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으면 어디가 많이 팔렸겠어요? 경제 논리에 의하면 얘가 많이 팔려야 돼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더 팔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의 심리가 가정용 청소기를 한번 구입하면은 한두 달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은 돼야 성능과 품질에 우리가 믿음이 가는데 이건 너무 싸다 이거죠. 혹시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이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여기가 판매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업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법조문 몇 개보다는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부동산 마케팅 환경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상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조사가 다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품을 기획해서 생산하죠.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이제 아파트가 우리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있죠. 예. 이 농촌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 소비가 안 되는 거. 아파트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 마땅찮은 거예요. 아니, 손은 어디다 매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차장에다 말뚝 박고 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 끝나고 들어온 농기구는 또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베란다에다 보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확해서 남는 거는 쌀가마가 있을 거예요, 쌀가마니가. 그러면 쌀가마는 몇 가마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게 구조가 안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졌고, 나중에 이제 농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읍내 쪽을 기준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지어서 분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기 단계는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모르면, 잘못 들어가면은 망하는 거죠, 뭐. 예전에 저기 남쪽에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죠.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양이 안 되냐면, 1억에 분양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부 융자 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받고 한 2, 3년 지나잖아요. 계속 1억인 거예요. 그럼 손해요, 손해. 이거. 그럼 분양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가겠어요? 임대 수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어서 계속 분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환경과 무슨 환경? 미시환경. 예, 그걸 잘 조사해야 되고. 그 옆 페이지 가시면 455쪽에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거기다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케팅에서는요, 여기서 한95% 이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제가.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얘가 포인트예요. 마케팅 전략이. 근데 마케팅 전략을 보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요, 시장 점유율이 있죠. 예,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죠. 누가 중시하냐면 공급자가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건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관계 있죠?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예, 이거를 중시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뭐가 매개를 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냐면 이걸 매개하는 거예요. 브랜드 아시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 왜 레미땡이라든가 잣땡이라든가 푸르땡땡 뭐 이런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걔들이 지금 당장 분양 계획이 없어요. 분양 계획이 없어도 광고 때리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행복하다, 화목하다, 편안하다 뭐 이런 이미지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를 선택을 할때 걔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광고라는 게 그거예요. 뭐, 꿈이나 착각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게 그게 광고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 왜 의류 보게 되면 그 피팅 모델 있죠? 옷 입고 나오면 내가 입어도 참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주로 착각을 파는 거예요, 착각을. 배달해서 오면은 이게 허벅지부터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깥 양말이 말소리 잘못하면 거의 죽음인 거죠, 그냥. 죽었을 때. 그래서, 신문 언론에 나오더군요. 나 살쪘지 그랬을 때그 반응이 잘해야 된다는 거. 말 한마디 잘못에 그게 한 1년 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둔게 무슨 마케팅? 네, 그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죠. 요거는 소비자의 심리 있죠.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질성을 많이 느껴요. 왜 동질성을 많이 느끼냐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기상에서 이런 얘기하죠. 기상 캐스터가. 자,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는 개성이 뚜렷한 거예요.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질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획일적 마케팅이 주종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왜 이렇게 시작되는 왜 화장품 회사 있죠? 얘네 마케팅 담당 그 책임자가 한국만큼 마케팅 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그 탤런트 있죠? 어, 그 사람 내세워가지고 립스틱 빨간 거로 칠하면 그 다음날 다 빨간 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백팩을 메면 다 백팩을 메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강남에 가면은 아보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거기 G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요. 2시간 사이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누가? 여자분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하다못해 성형도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다 아무개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죠. 아무개 스타일.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개성이 뚜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일단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요? 어텐션이라고 그래요. 주목,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이라는 게 요즘 조금 더 독해지고 있다라고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저기 TV 리모컨 있죠? 예, 뭐 어떻게 돌렸어요? 아, 인간 리모컨이라고요. 철수야, 9번. 그러면 투르르 가서 9번. 그죠? 철수야, 11번. 그럼 걔 가서 11번. 근데 그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고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광고가 그렇게 독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뭐예요? 리모컨이잖아요.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만약에 홈쇼핑 판매할 때 그래서 쇼핑 호스트들의 톤이 높아요. 딱 뭔가가 전달이 돼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머물질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광고할 때 중동은 무이자, 이거는 뭐 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임대수익 2년간 보장. 그 다음에 월 얼마 보장, 확정,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중개업자들도 광고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거는 다 비슷해요. 그거 봐도 제가 이제 집을 뭐 구입할 계획이 없더라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광고라는 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광고에. 그게 다 비슷하니까. 매물만 쭉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거고요. 여기 시장점이라고 돼 있죠. 얘는 공급자 입장에서 무슨 시장을 공략할 때,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할 때 얘를 써요. 근데 얘는 이 전략을 써요. SDP하고 뭐를? 4P 믹스를. 얘는 얘들 나름대로 중요해요. 요거만 따로 낼 수가 있어요. 요거만.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는요, 공급자가 무슨 시장을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우는 전략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기 핫땡이라고 하는 이 즉석밥 아시죠? 이게 원래 없던 시장이에요. 없던 시장인데 이게 씨땡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거 개발한 거예요. 개척한 거예요. 얘네가 이거 개척할 타이밍을 뭐로 잡았냐면 우리나라 가정에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의 보급이 끝난 시점에 얘네들이 기획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뭐냐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식사를 한 끼를 해결을 해야 됐을 때 얘가 하나의 대용이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이거. 왜 부정적이었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이 뭐냐면 밥은 갓 지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참그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며느리일 때하고 시어머니일 때가 틀리잖아요. 예, 시험할 때 우리 아들 그래도 갓 지은 밥을 먹여야지 이런 걸 먹이면 되냐? 뭐 이렇게 밥도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잖아요. 가려놓고 그 용기에 담아갖고 주면은 다 맛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을 해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면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기획했을 때 모든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STP 보면은 첫 번째가 시장을 세분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안에 남자하고 모두 있고요. 여자. 그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안에도 가면은 소득 수준이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장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로 얘네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중에 그 안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계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표적 시장 선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누구겠어요? 주로 젊은 계층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노인층에서도 소비가 돼요. 왜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뭐를 해먹을 때가 좀 쉽지 않잖아요. 밥을 하나 쌀 씻어서 먹고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층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에 한 끼 식사를 먹는 게 편의점에서는 주로 컵라면이에요. 걔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컵라면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밥하고는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에는 밥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라면 그러면은 밥 말아서 먹거나 김치나 뭐 단무지나 뭐 간단한 뭐 소세지 뭐 핫바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제품하고 조리 시간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포만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얘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그거를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4P 믹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기획할 때는 최소한 조리는 2분에서 3분 사이에 조리가 끝나야 돼요. 컵라면에 비해서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컵라면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럼 유통은 어디서 시키겠어요? 유통은. 백화점보다는 어디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걔를 소비하면은 경품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품을 줄 때 초기에는 이렇게 해도 줬어요. 네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근데 이게 이 용기가 차이는 있는데 이게 하나 먹어서는 약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져요. 근데 그 양반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덜어서 한 그릇에 담으면 양이 큰 거예요. 두 개 덮으면. 큰 건데 낱개로 먹으니까 양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4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한 번 소비할 때 두 개씩 소비하면 두 개씩 두 개씩 하면 하나 남잖아요. 그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를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용어만 익숙해지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개론이 용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에 관련된 용어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일단 도움이 돼요. 그게 나중에 뒤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470페이지에 가면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라고 있죠. 여기는 그냥 개요만 얘기하고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예, 얘도 어쨌든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론 있죠. 이 감정평가론은 우리가 그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15% 내외니까 매년 6문항에서 7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35번 있죠. 예, 35번부터 40번 있죠. 여기는 감평이에요. 출제 배열이. 그러니까 A형하고 B형하고 순서만 바뀔 뿐이지 이 안의 내용은 감평에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험 목차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도로 가 있는 거예요. 챕터 1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2가 방식이고요. 3이 가격 공시 제도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감정평가 방식 있죠. 네, 얘가 이론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계산으로도 내요. 얘가. 그런데 근래 한 4~5년 전서부터는 얘는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산만. 근데 여기는 차라리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감평을 싫어해요.
어렵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버리고 싶거든요. 버리고 싶은데 얘가 이론으로 나오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니까? 계산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죠? 그러면 통상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버리더라도 세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세 문제. 이론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한 두 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얘가 추가가 돼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예, 여기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가면은 부록의 감정평가 규칙이 유일하게 실려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가격 공시대에서 한 문항 나오고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한 문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요. 하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니면 이쪽에서 나오면 일곱 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감평은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경제라든가 투자라든가 금융론 있죠? 걔보다는 얘가 더 난 거예요. 얘는 딱 정해진 범주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이론은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조금씩 이해만 들어가면은 얘가 점수 따기는 더 쉬워요. 예, 쉬운데 여러분들은 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얘 처음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막 물어봐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가거든요. 총론 있고요. 경제했고 시장했고 정책하고요. 투자하고 금융하고 지금 개발하고 지금 간평으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면은, 얘가 기억이 나는 반면에 얘네가 이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얘까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쯤 왔을 때는 이미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다시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멍한 거죠.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응, 용어가 낯설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자꾸 돌아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두 달 과정에서 항상 마지막에 들어요. 두 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평상시에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 거죠. 그냥 버팅기는 거죠. 그냥. 그죠? 아니 그러면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거를. 그죠? 여기서 표정을 보면은 남자분은 근엄하게 여자분은 우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선생님이 어떻게 판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자꾸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감정평가 기초 있죠. 네, 여기서 올해 나온 게 지역분석하고 개별분석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참고로 보시면 예, 484페이지 있죠. 484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자 4번에 부동산 가치제 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 일단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별표.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90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지역분석하고 개별분석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별표 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요. 이 감정평가의 기초 있죠. 기초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요즘 패턴이 뭐냐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 감평이 10문제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10문제씩 나올 때는 얘네 둘이 매년 나왔다고요. 매년 나왔는데 지금은 6문제 순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안 나오고 한 해차에 얘가 나오면 한 해차가 얘가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작년에는 올해 말고 작년에는 가격 재원칙을 출제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틀릴 일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509페이지에 가면은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510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박스로 거기 정리해 놨죠? 예?
나중에 계산은 안 되더라도요. 이게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두 번째 있는 비교 방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510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복잡한 거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가 보시냐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는데 541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있죠. 예, 그 규칙상의 용어 있죠. 용어. 예, 용어 하고요. 54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 밑에 가면은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있죠. 예, 걔네는 또 꾸준히 물어보는 애들이에요. 그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63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서 나오는 게 한문항인데 한문항 수준 나와요. 여기도 어렵지 않게 나와요. 기본적인 거 정리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거기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박스 있죠? 563페이지에.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을 때요. 크게 보게 되면 토지가 있고 뭐가 있냐면요. 주택이 있어요. 그죠? 근데 토지를 보게 되면 얘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을 보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근데 요 단독주택도요.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주택이 있고요. 이게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일단은 요거를 산정하는 기관이 틀려요. 토지는 이게 감정평가업자들이 하고요. 주택은 감정원에서 해요. 원래는 감정평가업자들이 다 했는데 업무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주체. 자, 여러분들이 저기 공법 지금 배우시죠. 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얘기하죠. 걔를 더 줄이면 국이라고 그래요. 예? 예.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 국, 국이에요. 근데 여기 얘들은 시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는 국시, 국시, 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개 들어가면 시예요. 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출제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 결정 공시체가 누구냐고. 네? 네. 그러면 얘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얘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누구한테 인청하겠어요? 얘들에게. 그죠? 그러면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결정 공시처에게 뭐 하니까? 이의신청 하니까.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있죠? 그러면 결정 공시일로부터 있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요. 그죠? 다. 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서는 이인청이 들어오면 답변해 줘야 되죠. 네. 답변을 언제?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있죠.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날짜는 며칠 생각하면 돼요. 30일. 요거는 그냥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나중에 이제 기출해 보시게 되면요. 이런 주체라든가 이의신청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상가나 오피스텔 이거 얘기하는데 거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아요. 비주거용 있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이 있고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표준 부동산은 뭐? 국장. 개별은 시장군수. 걔 들어간 다 똑같은 거예요. 집합 있죠? 국장. 똑같은 거예요. 국시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낼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들어온 지가 벌써 몇년 됐는데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운제를 정리할 때 도움이 좀될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면 의외로 또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덮거나 포기하지 않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이론을 간단하게 줘요. 이론을. 그러면 버린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계산이야 어차피 뭐안 되니까 버려도 되는데 버린다고 통으로 애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끈을 묶어갖고 될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신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앞에서부터 해요. 앞에서부터. 그 12페이지 있죠? 개념과 분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하면서 이제 선생이 물어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보충 자료도 제공이 돼요. 보충 자료도 복습하시라고 보충 자료도 제공이 되니까 그거를 또 활용도 하시고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그리고 요약집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요약집에는 기본서상에서 개정이 됐거나 이런 게 누락이 되거나 있으면 거기로 이제 보충을 시켜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신년에는 물론 복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년의 목표 얘기할 때는 이제 이거 도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합격해야죠.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도가 따로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빠지면 곤란하고. 그죠? 그리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자꾸 남아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반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합격자 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쉬어가는 분위기로 생각하면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학원 똑같아요, 모든 학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주도해서 남아서 공부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새해 뵙는 거죠, 내년에? 예, 그래요. 새해 복돌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죠?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